윙왕. 비행기 표 터줘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런 동생이지? 오늘의 이야기. 그렇게 홍콩 직원은 빨간 스티커를 제 여권에 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건 내 잘못인데, 로스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벌써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기내식을 생각하면 밥을 안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도 괜찮아. 미국 갈수 있으니까. 시차가 있는지 모르고 뛰었어. 로스가 없으니까 시차 생각도 못했어. 로스가 맨날 알려줬는데 바보같이 뛰었어. 1시간 비행기가 늦게 왔거든요. 늦게 도착을 하고 게이트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으로 미친 듯이 뛰어. 게이트 바뀌거든요. 그렇게 홍콩 직원은 빨간 스티커를 제 여권에 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가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다 검사했습니다. 검사하시는 분은 괜찮다고 랜덤으로 하는 검사라고 했지만 혹여나 미국을 또못 가게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방 검사 후 비행기에 잘 탔습니다.
come to passenger pickup C. We'll be there. Yeah, bye. Change your clothes. Huh? Change your clothes. New shirt? No. Middle school t-shirt? No, middle... This is North Carolina. Sleepy. I was too. And I don't usually get... I guess I look innocent. Don't feel bad. Yeah. Marianne has that too. Airplane. Wangjun baby, Yeji. Yeah. Okay.